5월 말에 구매한 슈퍼컵입니다. 간단하게 제가 장착한 부품들, 튜닝 품목들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. 먼저 앞에서부터 요거 스티커 구매했고요. 이거 짐대 캐리어 은색깔로 바꿨고, 그다음에 이거는 뭐 쓰잘데기 없는 그냥 뭐 일본 번호판입니다. 네. 뭐 다 유튜브 보고 따라했습니다. 저도 요거 쓰잘데기 없는 일본 번호판, 그 다음에 요 앞에 다들 하시는 슈퍼컵 엠블럼 튜닝, 그리고 앞뒤로 요 휠 그 C125 휠을 꽂고 있습니다. 휠.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 광폭 타이어, 미쉐린 광폭 타이어를 꽂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볼트 커버인데 그냥 뭐 뺐다 꼽았다 하는 볼트 커버.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은색깔 크롬 색깔로 된 몰딩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전면부를 보면은 이 키지마 윈드스크린, 이거 한 20만원 준 것 같아요. 윈드스크린 했고, 요거 이 무슨 크롬 캡, 헤드라이트 캡. 옆에서 보면 이거 보입니다. 조금 티 나왔습니다. 그 요쪽에 보시면은 예, 주차중 해가지고 요 브레이크 실린더 커버, 예, 주차 번호 그겁니다. 예, 번호 옆에 있는 거 요거, 옆에 있는 거 요거는 블랙박스, 여기서 누르면 사진을 찍습니다. 사진 찍는 기능. 그리고 전면 블랙박스는 요쪽에 달려 있습니다. 예, 요쪽에 핸들 돌리면은 이렇게 방향도 같이 돌아가게끔, 예,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핸들 쪽에 요 대구 공돌, 요 양쪽에 다 달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미러 이거 뭐 싸게 주고 샀습니다. 사이드미러가 커가지고 이게 시야 확보가 잘 됩니다. 그냥 거보다. 뭐 다른 분들은 뭐 C125 사이드미러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그거보다 이게 더 커서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게 더 이쁩니다. 그리고 옆으로 오면은 자,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크롬 몰딩 되어 있습니다. 크롬 몰딩 되어 있고 컵홀더인데 잘 안 씁니다. 이건 컵홀더는 잘 쓰지 않고, 가운데 이거 캐리어 짐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크롬으로 달았습니다. 봉지걸인데 이건 이쪽에 무슨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. 뭐야 이거? 여기 버튼이 한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올라갑니다. 다 잡고 너무 올라가고.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건데 집에 남아가지고 그냥 걸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발판 쪽에 보시면은 네, 발판 C125로 바꿨습니다. 양쪽으로 C125 발판으로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요 페달, 요 브레이크 페달, 이거 네모난 거 요 확장 발판으로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옆쪽에 보면은 여기 레터링 마크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 그것도 붙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여름에 쓰는 이거 커버, 뭐 다른 거 푹신푹신한 거 이런 것도 있다 하는데 돈이 없어요. 너무 비싸 돈이 없어서 이거 뭐 한 2만원 안 하는 돈으로 이거 샀습니다. 네. 시원합니다. 딱딱해도. 그 다음에 또 키 케이스 이거 샀고, 이거는 뭐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. 네.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요거 제 공기가 좀 커가지고 요 뒤쪽까지 앉아야 좀 푹신하거든요 생각보다. 예, 요거 아 하나 달았습니다. 요 쇠라서 아파가지고. 요 보시면은 키지마 요거 핸들 이 스크린 바에 요거 알리에서 산 시계 요거 붙였습니다. 요 보시면 뒤쪽에 밑에서 예, 여기 이 부분을 쪼으면은 여기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 요것도 뭐 유튜브 보고 따라했습니다. 그리고 핸들 거치대 뭐 제품명은 기억 안납니다. 막 샀습니다. 근데 안 떨어지고 좋습니다. 이 USB 포트 여기 사이드미러에 달아놨습니다. 열면은 열리고 닫으면 닫고, 1구짜리입니다 그렇고, 그리고 크롬 테두리 다 같이 하는거.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거 저는 슈퍼컵을 타면은 이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앞쪽으로 돼있고 이 뒤 시야가 이게 확보가 잘 안됩니다. 그래서 요 알리에서 요 연장대 약간 앞쪽으로, 대각선 앞쪽으로, 그리고 양옆으로 좀 크게 보기 위해서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멀리서 보면. 그 다음에 옆으로 오면은 탑박스 저는 가로로 달았습니다. 가로로 다는게 저는 좀 탑박스가 쓰기가 편해서 가로로 달았습니다. 그리고 뭐 저가형 탑박스, 네, 한 10만원 중반? 네, 그 정도 돈에 샀고. 여기 위쪽에 보시면 뭐 다 쓰잘데기 없는거 붙여놨습니다. 네, 크롬 아이템들,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가방입니다. 사이드 가방은 따로 만들었습니다. 요 탑박스를 알리에서 구매를 해서 따로, 보시면은 요 안쪽에 이 알루미늄 판을 따로 샀어요.
네,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사서 좀 튼튼하게 쓰기 위해서 네, 그 알루미늄 판을 대고 이 볼트도 따로 볼트 집 가서 따로 샀어요. 따로 사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너트가 나오게 장착을 했습니다. 네. 당장 지금 뭐 넣고 다니진 않지만 그냥 달아놨습니다. 언젠가는 쓰기 위해서. 아까 설명 못했던 거 이거, 이거 공기압 이거 막에 이것도 달았습니다. 네, 이것도 달았고.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보면은 여기 열립니다. 이렇게 당기고 이거 마찬가지로 당기면 열립니다. 그러면 무슨 이거 뭐 카드 있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거 탑박스 뒤쪽에 요 지지대를 탑박스를 뚫어서 만들어가지고 집에 쓸모없는 요 가방을 하나 달았습니다. 지금 당장 뭐 쓰진 않는데 그냥 달아놨어요. 네.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도 뭐 이거 쓸데기 없는 가방 하나 달아놨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탑박스 안에 요 지지대 요거 알리에서 샀습니다. 이걸 이렇게 탑박스에 뚫어서 요 지지대를 고정했습니다. 뒤쪽에는 이거 블랙박스, 후방 블랙박스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. 이쪽에. 그 다음에 이거 브레이크, 이거 원래 검은 색깔인데 이것도 크롬으로 바꿨습니다. 네. 번호 이거는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이렇게 꼽는 건데, 이거 보시면 여기 선이 이렇게 두 개 튀어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은 선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홈을 냈습니다. 홈. 이쪽 돌려보면 이쪽도. 네. 이거 뭐 번호판, 커버 이것도 달았고. 일단 뭐 대충 지금 세차를 별로 안 해, 세차를 안 해서 좀 더러운데 대충 저만의 슈퍼컵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상 저만의 슈퍼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